네, 이렇게 또 밤에 이렇게 비가 오려고 아침부터 그냥 섭지근하고 그죠? 예, 꿉꿉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서서히 이제는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날씨에도 저와 함께 즐거운 시간 갖기 위해서 찾아온 여러분들, 선생님들 감사드리면서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알만할수록 매력있고 보면 볼수록 매력있는 이쁜 강사 황정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아침에 일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는 대충 마무리 한 다음에 갔다 와서, 부산에 갔다 와서 피곤하더라고요. 갔다 와가지고 4시에 이제는 백신 맞고 집에 오니까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좀 잠을 잤던 것 같습니다. 가니까 남편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곤해가지고 남편도 아파서 골골골 되는데 정말 나이 들면 왜 이렇게 다들 아파지는지, 그쵸? 이게 다 틀려지는지. 그리고 그래도 내가 조금 이제 피곤하니까 그 옆에서 계속 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눈 뜨자마자 또 얼른 또 챙겨주고 나왔습니다. 점점 아파지려고 하고 있어요. 흔쭈나다. 네, 근데 남자는 다 변하잖아요. 그 신혼 때, 아기를 하나 낳았을 때랑 둘 낳았을 때, 셋 낳았을 때 다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분들도 애를 셋 낳았어요. 근데 이제는 반찬 투정을 안 해요, 남편이. 근데 애를 하나 낳았을 때는 반찬 맛없다 그러면은 왜 자기야 왜 반찬 입에 안 맞아? 그럼 내일 해줄게. 오늘은 그냥 이렇게 먹어. 그냥 이렇게 하는데 애를 둘라면은 자기가 애냐? 그냥 먹어. 애들도 그냥 먹는데 반찬 투정이야 이러고서는 많은데 애들 셋 나면은 배가 불렀건 불렀어 하면서 반찬 확 걷어가고 처먹지 마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건강 감기 걸렸어요. 남편이 감기가 걸렸을 때는 애를 하나 낳았을 때는 어머 자기야 어떡하냐 자기 건강해야지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안심이 된다 얼른 약 드세요 그러고 애 둘 낳았을 때는 아플 때는 저기 맨날 밤마다 술 먹고 줄담배 피우니까 안 아픈 게 용하지 안 아픈 게 용하지 하면서 투덜투덜하고 애들 셋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애들 셋 나니까 당신 챙겨 자기 만약에 감기 애들한테 코 훌쩍훌쩍해서 소리만 들려도 애기한테 옮기면 죽을 줄 알아 저리가라고 이렇게 구박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정말 여자들은 남편에 대한 애정들이 점점 아이들한테 이렇게 옮겨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옮겨지다 보면서 또 사회생활하면서 이제 또 밖에 친구들. 근데 남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많이 아시잖아요. 처음에는 밖에서 막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사회생활하다가 나중에는 그죠? 정년 퇴직하면서 집으로 들어와가지고 잔소리만 늘어놓고 네. 그래서 50 넘고 60 넘으면서는 그때부터 50세? 그때부터는 그래도 부부간에 그렇죠 같이 좀 취미도 같이 하고 놀러도 다니면서 이렇게 그냥 같이 지내는 게 좋은 것 같은데 65세 전까지는 서로 각자 즐겁게 자기 취미에 맞는 생활하면서 사생활 터치 안 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게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집안에 노인이 없으면 빌려라 라는 그리스 속담이 있대요. 제가 이렇게 어르신들하고 하다 보면은, 생활하다 보면은, 정말, 요즘 나오는 것들을 애우는 그 기억력은 떨어져도 옛날에 알고 있었던 거에 대한 지식 같은 거는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 도서관의 책들, 박물관의 그 소중한 보물 같은 그런 어르신들의 그 경험,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하고
배워야 되고 같이 소통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회적으로 그렇죠? 어르신들하고 애들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어울리면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자꾸 개발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배울 거예요. 뭐냐면은 이거는 유치원에서 나이가 들면 뭐가 된다 그러죠? 다시 애가 된다 그러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하는 것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것들을 어르신들하고 이제는 어르신들하고 같이 하는 것들하고 비슷해요. 거의 다 접목을 시켜가지고 가사만 바꾼다던가 말만 바꾼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응용을 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주간보호에 갔는데 거기에 거기가 조금 저기에요. 시골하고 청주랑 인접해 있는 부분이라 어르신들 주간보호 어르신들하고 그 다음에 그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 유치원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접목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사업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웃음치료 했을 때 그때 뭐가 있을까 하다가 분석게임 같은 거 하기 전에 요 손예를 같이 했던 겁니다. 어르신들하고 같이 하시면서 애들이 나중에는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큰절하면서 인사하는 손예 그때 같이 했던 거예요. 요걸 같이 오늘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콩닥콩닥 가슴이 튼대요. 그죠? 이렇게 두드리면서 콩닥콩닥콩닥콩닥 박수 치다가 콩닥콩닥콩닥콩닥 윙크 윙크하세요. 콩닥콩닥콩닥콩닥 윙크하다가 콩닥콩닥콩닥콩닥 인사하세요 하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로서로 인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어르신들도 잉크가 잘 안 되잖아요. 젊은 사람 잘 되는데, 오, 교장선생님, 잉크! 전형적인 경매다, 어르신이네. 잉크하면은 진짜 양쪽 눈을 감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색하지만은 익숙하지 않지만 어르신들이 잉크를 하려고 노력하시면서, 그 다음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또 이렇게 감각이 제대로 자리를 안 잡았나요? 잉크하는 게 서툴러서 막 두 눈을, 그러니까 아이들과 어른들과 비슷한 점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서로 같이 하면은 더 분위기가 즐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윙크하면서 많이 웃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인사했어요. 그 다음에 콩닥콩닥콩닥콩닥 인사하다가 콩닥콩닥콩닥콩닥 근절하세요 하면서 아이들이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절을 하면서 이렇게 손질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사업을 할 때도요, 이렇게 1년을 쫙 할 때 이제 어버이날이죠. 어린이날이죠. 이런 날에는 그 옆에 어린이집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크리스마스 날 가가지고 이제는 어린이집에도 산타클로스 그 복장 같은 거 이런 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르신들이 몇몇 추천 건강하신 어르신들하고 가가지고 또 어린이집에 가서 산타 놀이하면서 아이들한테 한 명씩 안아주면서 이제 건강해라 착하게 잘 지내라 하면서 선물 하나씩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버이날 같은 경우는 또 어린이들이 선생님들하고 같이 경로당에 방문을 해서 어르신 쭉 있으면 또 이제는 종이 접게 한 그 카네이션을 꽂아주면서 이렇게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잘 저기는 안 돼요. 조금 불편한 점들이 있겠죠? 어르신들이 가야 된다던가 아이들이 또 와야 된다던가 서로 이렇게 하면서 조금 선생님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인도 저기 하면서 힘든 점들이 있어서 그게 잘 되진 않지만은 이런 것들을 같이 해야지만이 그 세대적으로 그쵸? 차이가 조금씩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같이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콩닥콩닥 시작! 콩닥콩닥콩닥콩닥 박수 치다가 콩닥콩닥콩닥콩닥 윙크하세요. 콩닥콩닥콩닥콩닥 윙크하다가 콩닥콩닥콩닥콩닥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콩닥콩닥콩닥콩닥 인사하다가 콩닥콩닥콩닥콩닥 근절하세요. 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아이들하고 같이 짝꿍을 이루어져요.
꽁닥꽁닥 손뼉 지나가 이렇게 서로 또 얼굴 보면서 인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에는 큰절이 아니고 이제는 꽁닥꽁닥꽁닥꽁닥 안아주세요 하면서 안아도 주고 뭐 또 응용을 한다면 뽀뽀하세요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아이들이니까 또 어르신들한테 안마해주고 안마해줘요 하면서 또 안마도 해주고 이렇게 조금 더 프로그램을 늘릴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박수치다가 짝꿍하고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안아주세요로 하겠습니다. 자, 콩닥콩닥 시작! 콩닥콩닥콩닥콩닥 박수치다가 콩닥콩닥콩닥콩닥 윙크하세요 콩닥콩닥콩닥콩닥 윙크하다가 콩닥콩닥콩닥콩닥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서로서로 인사를 하게끔 이제 텀을 잠깐 쳤다가 다시 시작 콩닥콩닥콩닥콩닥 인사하다가 콩닥콩닥콩닥콩닥 안아주세요 하면서 서로 교감을 하는 거 교감을 하는 거 이렇게 같이 하는 손님 정말 예전에 하면서 아이들도 좋아했고 어르신들도 배우면서 즐거워했던 손님이었습니다. 자 어르신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옛날 얘기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옛날 얘기를 하다 보면 또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르신들을 보면서 같이 하면서 아 나도 나이가 들면 이 어르신처럼 이렇게 정말 우아하게 그렇죠? 노인이 아니라 어르신으로 늙어가야 되겠다 늙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떤 어르신들 보면은 너무 고집이 세요. 화투 치다가도 막 뒤엎기도 하고 그런 친구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죠? 고집 세신 분들 그렇죠? 그 남의 그 장기 들어온데 훈수 우리가 터지고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막 그냥 경로당에 오지도 않는데 막 흉보고 경로당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막 흉보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그렇죠? 우리는 저렇게 늙지 말고 여기 어르신처럼 이렇게 늙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기도 한답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요거대로 해보겠습니다. 콩닥콩닥. 자, 이렇게 저기 앉아서 할 때는요, 다들 잘하시더라고요, 엄청. 근데 이제 저 초청대에서 하다 보면 이제 앉아서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는 못 시키지만은. 나와서 이제 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오! 되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또 리듬이 조금 아직 익숙지가 않아서. 익숙지가 않아서 틀리기도 하고, 그죠? 예, 동작도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나 봐요.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콩닥콩닥 시작! 콩닥콩닥콩닥콩닥 박수 치다가 콩닥콩닥콩닥콩닥 잉크하세요 콩닥콩닥콩닥콩닥 잉크하다가 콩닥콩닥콩닥콩닥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콩닥콩닥콩닥콩닥 인사하다가 콩닥콩닥콩닥콩닥 큰절하세요 네! 이렇게 해서 서로 아이들과 어른들이 소통할 수 있는 선의를 잠깐 해봤습니다. 네. 이제 반복도 좀 하겠습니다. 반복도 하겠어요. 자, 제가 좋아하는 선의예요. 최고로 사는 방법, 그렇죠? 최고로 사는 방법, 어떻게 사느냐? 기쁘게 살려면 어떻게 살으라고요? 웃으면서 살고 그 다음에 신나게 살려면 어떻게? 노래를 하면서 살고요. 행복하게 살려면? 감사.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요. 그 다음에 사랑하면서 살려면은? 이해하면서 살고 그 다음에 오래오래 살려면은? 운동이 최고죠. 운동이 최고. 그 다음에 기분 좋게 살려면 칭찬이 최고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르신들하고 같이 하면서 서로 칭찬. 초에 처음 프로그램 시작할 때 한 1, 2주 지나서 하면은요 아직 서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을 끌어내야 되니까
더 자세히 보게 되고 더 자세히 저기 이거 예전에 안 찍으셨나요? 아니 했는데도 맨날 잊어먹어. 네, 그래서 반복을 해서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쁘게 사는 건 뭐가 최고예요? 웃음이 최고. 웃음이 최고. 그 다음에 신나게 사는 건 노래 부르면서 노래가 최고. 그 다음에 행복하게 사는 건 감사하는 마음, 감사가 최고. 사랑하며 사는 건 이해가 최고. 그 다음에 오래오래 사는 건 운동이 최고. 기분 좋게 사는 건 칭찬이래요. 자, 이거 같이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기쁘게 사는 건 웃음이 최고. 신나게 사는 건 노래가 최고. 행복하게 사는 건 감사가 최고. 사랑하며 사는 건 이해가 최고. 오래오래 사는 건 운동이 최고. 기분 좋게 사는 건 칭찬이래요. 네, 그러면서 칭찬 릴레이를 했습니다. 기분 좋게 사는 건 칭찬이래요 해도 되고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돼요. 앞에 나서 봤을 때 막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자기가 그냥 기분 좋게 사는 건 칭찬이래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제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거는 그때그때 선생님들이 알아서 선택해서 사용하라고. 잊어버리면 끼한다 이제, 그쵸? 자, 기쁘게 사는 건 같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기쁘게 사는 건 웃음이 최고. 신나게 사는 건 노래가 최고. 행복하게 사는 건 감사가 최고. 사랑하며 사는 건 이해가 최고. 오래오래 사는 건 운동이 최고. 기분 좋게 사는 건 칭찬이래요. 네, 그래서 칭찬은 뭐도 춤춘다 그랬지요? 노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서 또 오늘 칭찬을 한 마디씩 해보는 시간, 그쵸? 하겠습니다. 자, 여기 교장 선생님이 뒤에 선생님한테 칭찬 쳐다보면서 목요일날 만나서 기쁩니다. 고생해서 고맙습니다. 옷도 비슷하게 입고 오셨네요. 20년씩 마음이 통하셨나봐요 오늘, 그쵸? 자, 여기 감사합니다 하셔야죠. 칭찬을 받았으니까. 아, 우리 교장 선생님은 진짜 대단하십니다. 연세도 많으신데다가 또 우리 이렇게 즐겁게 해주시고. 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고장났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선생님이 저 끝에 선생님을 칭찬 한번 해주세요. 잘 못 봤지요? 선생님 초면이라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겉에 모습을 보고 칭찬해 주셨대요. 아, 얼굴이 너무 미인이세요. 그러니까. 미인하고 참, 참 유머도 많으실 것 같아요. 많으실 것 같아요. 그쵸? 네. 몸매도 좋다고. 아, 몸매도 나시라고. 미스 코리아. 감사합니다. 예쁘다. 네. 자, 칭찬해 주세요. 네.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아유. 네. 네. 그래서 좀더 사람을 더 이렇게 조금 더 주의 깊게 관찰하게 되더라고요. 자, 여기 선생님 또 여기 선생님 칭찬. 피부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네. 또 웃는 모습이 되게 예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나요? 네. 자, 그럼 여기 선생님도 한번 칭찬 한번 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뒤에 선생님한테도 또 칭찬 한마디. 열정적으로 참여하시고 뭐라겠어요? 열정적으로 참여해주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자, 그럼 받았으니까 또 칭찬 한마디. 네, 선생님도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갔지만. 아, 왔는데, 진짜요? 네, 소리 없이 조용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오, 진짜예요. 그냥 왔다 그냥 가시는 것 같은데도 처음 이렇게 오시는 거 보면 뭔가 열정이 있으십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나이가 저기 젊다고 하셨죠? 네. 20대인가요? 30대세요? 저는 너무 진짜. 그래서 되게 젊어 보여서 첫날 처음 왔을 때 되게 뭐 이렇게 별로 그렇게 동작도 안 하시고
별로 많이 웃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아, 재미없으면 이제는 한 번이나 두 번 나오다 안 나오시겠구나 했는데 꾸준하게 그래도 잘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슴 속에 커다란 배 안에 열정을 숨겨뒀구나. 그렇게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명희 선생님. 조용하다 주변 말씀드리세요. 그러나 굉장히 꾸준하시고요. 한번 발산하실 때 확 발산해 버리신 거 제가 봤습니다. 네. 그렇게 있으세요. 그렇구나. 저력이 있으시네. 숨가쁘게. 네, 봤습니다. 자, 그러면 칭찬 또 들었으니까 네. 한번 해주시죠. 선생님 항상 우리 선생님들을 챙겨주신 것 같아요. 네, 사포트 잔을 내주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회장님 칭찬 한마디 해주세요. 뒷모습만 봐가지고. 아니, 요즘 보면은 진짜 좋은 걸 너무너무 감사해요. 답장을 한번 하고 싶은데, 그걸 못 했는데. 좋은 걸 감사합니다. 자, 좋은 글만 써주셨구나. 자, 여기 칭찬 한마디 해주세요. 받았으니까 또. 얼굴을 보시고. 항상 이렇게 젊어 보이시고요. 옷도 이렇게 잘 매치가 잘. 좋아하는 스타일이셨구나. 옷 입는 스타일이죠, 선생님. 네, 자 여기 선생님도 한번 또 칭찬 한번 해주셔야죠. 오늘 빨간 장미 같이 이렇게 입고 있었는데요. 너무 젊어 보이시고 장미 꽃입니다. 선생님은요 노래 연습하는데 정말 제가 따라하고 싶은데 연기가 안 나요. 오! 노래는 굉장합니다. 다음에는 같이 그치 듀엣으로 같이 한번 노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눈매가 지금 비슷하신 것 같아요. 자, 선생님 또 여기 선생님한테 한마디. 여기 선생님 너무 열정적이고 그러니까요. 공받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 선생님 또 여기. 우리 부회장님 최고세요. 아이고. 항상 이렇게 밝게 생활하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멋지세요. 제가 이 빨간옷을 제일 좋아해요. 비가 나가도 빨간 옷이 예쁜 빨강이 있으면 그냥 사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오셨는데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저기 덩치도 지금 비슷하시네. 한 번 더 바꿔 입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여기 선생님은 또 여기 회장님한테 한마디. 우리 교장 선생님 진짜 대단하세요. 거기 먼 데서 여기까지 오신 몇 년 오셨다고 했죠? 대단하세요. 최고십니다. 멋지십니다. 네, 여기 어떠신가요? 분위기가 왕성해가지고 부럽습니다. 좀 같이 갑시다. 네, 여기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거 대단하신 그렇죠? 마음이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여기 계신 분들은 나이가 드셔도 건강하실 것 같아요. 너무너무 열정이 있는 거. 저는 처음에 와서 여기 너무 무섭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한동안 연구소를 안 왔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막 이상하게 막 조그만 거에도 막 웃고 막 박수 치면서 무슨 저기 제가 예전에 그 개신교회 갔을 때 방언하고 막 기도하는 거 좀 막 이렇게 가지고 엄청 오분적이에요. 저는 여기에 못 끼겠구나. 낯설구나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저도 좀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이 빨간 옷을 좋아하시는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열정이고 그쵸? 정열 있고 그리고 입어요. 적극적이고 적극적인 성향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기 저희들이 이제는 어르신들